안녕하세요. 윤트입니다. 오늘은 시 다이아토닉 음정 계산하기 정답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정을 계산할 때는 가장 낮은 음, 시작점이라고 할게요. 시작점을 반드시 1도로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것을 보고 미하고 솔리냐하고 3도, 5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을 1도로 두고 1, 그 다음에 끝점을 1부터 세는 거죠. 미, 파, 솔, 1, 2, 3. 그래서 첫 번째 거 정답은 3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개념을 지워버리고요. 자, 첫 번째 정답은 3도였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가장 낮은 음이 미였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음이 미였습니다. 그래서 미에서 미, 동일한 음이죠. 두 개가 같다. 한 옥타브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버리시는 겁니다. 정답은 8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도에서 도레미파솔라시, 시 다음에 뭐가 있죠? 도가 있네요. 도보다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럼 도에서 도였으면 8도였을 텐데 하나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정답은 7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음이 뭐죠? 라, 라시 도레미, 라시도레미 1,2,3,4,5. 아, 5도구나 해서 요 녀석의 정답은 5도. 이렇게 암기가 아니라 푸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답을 보니까 도레미, 도에서 레게 미, 아, 3개 있구나. 3도. 자, 그 다음 라시도레미 파솔 1,2,3,4,5,6,7. 이것도 좋지만 라시도레미파솔 라, 라에서 라까지는 8도인데 라보다 하나 밑에는 솔, 그래서 7도. 레미파솔라시 1,2,3,4,5,6. 레미파솔라시 정답은 6도. 자, 그 다음에 레에서 레미파솔라시도레, 레랑 레는 8도. 자, 그 다음 네, 레미파, 레미파는 뭐죠? 하나 둘 셋 3도. 미, 파, 솔, 라, 시, 도, 미, 파, 솔, 라, 시, 도, 1, 2, 3, 4, 5, 6, 6도, 도, 레, 미, 파, 솔, 1, 2, 3, 4, 5, 5도, 시하고 도는 당연히 바로 옆에 있으니까 2도. 자, 이제 마지막 네 문제 남았습니다. 천천히 파, 솔, 라, 시, 도, 레, 1, 2, 3, 4, 5, 6, 파, 솔, 라, 시, 도, 레, 6도가 되겠죠. 오, 여기에 오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솔라시도레미, 이 녀석도 역시나 6도죠. 파에서 레, 솔에서 미니까 하나씩 올라갔지만 둘 다 동일하게 6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솔라시, 파솔라시 1,2,3,4. 정답은 4도.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뭐죠? 시죠. 시, 시도레미 파솔라. 근데 뭔가 멀어. 라 위에 뭐가 있죠? 시, 시에서 시는 8도. 근데 8도보다 하나 밑에 있으니까 정답은 7도. 이런 식으로 도수의 계산은 가장 낮은 점, 시작점을 1도로 두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다 1도인 거죠. 그리고 아, 우리 C 다이아토닉 할 때 C를 1이라 했고 F를 4라 했으니까 이건 F를 4로 두고 레를 8 넘었으니까 뭐 9도? 4, 9도인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다양한 음계를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이제 완전 음정은 1, 4, 5, 8, 그 다음에 장음정은 2, 3, 6, 7이었죠? 그걸 기준해서 이제 단음정, 감음정, 그리고 증음정을 또 배워서 그것을 이제 연주에 적용하고 코드를 만들어내고 스케일을 연주하는 데 사용된다라는 것을 하나씩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 앞에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한 번 더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